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온도 봤죠. 이온이란 건 뭐다? 지금 제가 플러스를 띈다는 얘기는 전자가 부족했죠. 마이너스를 띈다는 얘기는 전자가 원래 양성자 개수보다 더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중성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전하를 띠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한다?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를 뭐 하면? 잃으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더 얻으면 마이너스를 더 얻는 거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온들도 보게 될 건데, 여러분 주로 보실 이온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Na, 요게 나트륨 원소예요. 여기에 플러스가 붙였으니까 얘는 나트륨 이온이 돼요. 그 다음에 Ag 플러스, 그러면 Ag가 은이죠. 거기에도 플러스 붙으면 은이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 나트륨은 나트륨 2 플러스 잘안 돼요. 나트륨 그냥 1 플러스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외워주시냐면은 이 이온을 그냥 외워주세요. 수치까지도, 그죠? 몇가 양이온 잘 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가 양이온 잘 되는 게 나트륨 이온 은이요. 그 다음에 2가 양이온 잘 되는 게 여러분 앞으로 계속 배울 칼슘 2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3가 되는 게 알루미늄 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원자 하나로 된게 아니라 이렇게 원자 여러 개로 하나의 이온처럼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원자당 이온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근데 이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NH4 플러스 1가. 그다죠? 그래서 NH4 플러스 이걸 암모늄 이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H3O 플러스 이것도 외워주세요. 그냥. 이거를 하이드로미온이라고 그래요. 자, 음이온으로 한번 볼게요. 음이온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봤던 염소이온이 있었죠. 염소이온은 요거 혹은 염화이온 그러죠. 염화이에요. 염화이온이 맞아요. 얘는 Cl-1가 음이온으로 있고요. 얘는 I. 옛날에는 이걸 요오드 이온, 요오드와 이온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이오디나 이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I 마이너스 하면은 이거 아이오디나 이온. 그 다음에 산소는 E 마이너스로 잘 있어요. 그 다음에 황은요, 역시 E 마이너스로 잘 있고요. 자, 요번에는 O랑 H 있으면은 얘는 OH 마이너스. 이걸 우리가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고, CO3 E- 이건 탄산이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CO3 E- 에 수소가 하나 붙어 있는 거, 요거 HCO3- 요거는 중탄산이온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PO4-3- 요게 인산이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외워주셔야, 어떻게, 뭐 이름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화학식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 몇 마이너스고 몇 플러스인지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순으로 잘 나오는 것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봐주세요. 특히나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요것도 나와요. NO3 마이너스, 요걸 이제 질산염 이온 그러고, NO2 마이너스 이걸 아질산염 이온 그래요. 그 다음에 MnO4 요거는 가망간산 이온. 그 다음에 CH3COO 요거 아세트산 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Cr2O7E- 요거는 중크롬산 이온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온의 형태도 여러분이 반드시 익숙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걸 외우셨다고 하면은 이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만나면은 어떤 중성의 이온결합 물질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반응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H 플러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요거는 수소 이온이죠. 그죠? 얘는 플로르 이온이에요. 자, 근데 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날 때는요, 법칙이 있어요. 이 양이온의 양의 전하랑 음이온의 음의 전하가 다 만나서, 개수랑 다 만나서 0, 즉 중성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요,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한개한개 만나면은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해봐요. 0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HF가 돼요. 여기도 Na도 플러스 1가고 얘도 마이너스 1가니까는 1대1로 만나면 NaCl이 나와요. K도 플러스 1, Cl도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얼마예요? 네, 역시 0이 나오죠. 그래서 KCl이 돼요. 네 번째도 뭐가 되겠어요? 네, AGI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적을 때 보세요. 요 플러스 앞에 쓰고 마이너스 부분 뒤에 쓰죠. 그것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 이건 전체로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플러스 1이니까 역시 어떻게? 1대1로 HNO3 이렇게 돼요. 요게 여러분 나중에 질산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질산. 자, 요번에는 여기 플러스는 2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는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가 몇개 있어야 되겠어요? 두 개가 있어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합쳐져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적냐? 자, 양 부분, 양이온 부분부터 먼저 적어. mg 먼저 적고, 요번에는 OH 전체가 몇 개? 두개 있기 때문에 OH가 두개 있다는 거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mg 플러스와 EOH 마이너스가 만나면 MgOH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이온 2 플러스고 음이온 2 마이너스니까 1대1로 결합되겠죠. 그래서 CaCO3. 자, 여덟 번째 볼게요. 여기도 2 플러스 2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CuS 이렇게 결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소는 플러스 1인데 산소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1자리가 두개 있어야 플러스 2 되면서 1대1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건 어떻게 돼요? 수소가 몇 개? 두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소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EH 플러스와 O 2 마이너스 만나서 H2O. 지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10번. CA2 플러스, 그다음에 O 2 마이너스. 역시 2 플러스 2 마이너스 1대1로 결합하겠죠? 그래서 CaO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이온이 몇 개가 만나서 어떤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지 연습을 해봤어요. 자, 11번도 또 이어서 볼게요. 자, 이것도 플러스 1, 마이너스이니까 1대1로. 여기는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자리가 몇 개? 두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A. OH가 몇 개? 두 개니까 OH2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도 2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 OH가 몇 개? 두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A, OH2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자, 여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니까 1대1로. NaOH.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NaOH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여기는 2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 두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uNO3가 전체가 몇 개? 두 개서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Cu 괄호 열고 NO3 괄호 닫고 2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NO3 마이너스가 전체 지금 두개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1, 여긴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적었냐면 양이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음이온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이걸 우리가 아세트 산 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아세트 산과 수소 이온 만나면 아세트 산 이온과 수소 이온 만나면 아세트 산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CH3COOH 요렇게 예외적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식초의 주성분 아세트 산이에요. 자, 그다음 17번에 보니까 플러스는 3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1이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 3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lOH3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대1이니까 KMnO4.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실 거예요. 과, 망간산, 칼륨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NH4 플러스 1가. 여기는 마이너스 1가는 어떻게? 네, 양이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음이온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20번 볼게요. 자,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가 몇개 있어야 되겠어요?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H 써주고, 3개는 요 밑에다가 붙여주고, 그리고 PO4. 그래서 H3PO4. 요게 나중에 우리가 인산이라고 그래요, 인산.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양이온의 개수랑 양이온의 전하 합치고, 음이온의 수와 음이온의 전하 합쳐서 전체 중성되려면, 네, 0이 돼야 된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온 결합 물질 만들어 봤어요.